수능이 지금 10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고3들이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예. 멘탈. 뭐 전략을 이 와중에 좀 세울 수 있을까요? 고3 학생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수능이라서 그렇죠. 1교시부터 무진장 떨려요. 맞아요. 너무 떨리고 정신이 없었던 맞아. 기억이 아직까지 나고 맞아, 맞아.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다가 수학이면 또 누구나 다 떨어요. 맞아. 그래서 특히 수학 문제 풀 때는 멘탈이 흔들릴 수 있으니 읽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만 먼저 푸는 게 제일 좋아요. 차라리. 30번까지 중에서 한 번은 훑는 느낌이 훨씬 좋아. 이걸 봤던 거랑 안 봤던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. 그 상황이면 30분 정도 지나면 마음이 꽤나 안정이 되고 더군다나 맨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내가 못 풀 거고 어떤 문제는 조금 건드리면 그렇지.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케이. 아는 문제 먼저 푸는 게 정말 중요한 멘탈 관리라고 그러네. 생각해요. 자신감을 먼저 예. 올리고 맞아요. 그러면 마음 많이 풀어지고 모의고사 보는 느낌으로 다시 편안해져요. 네. 네. 영어는 어떻습니까? 영어요? 그러니까. 저는 예열 지문을 좀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. 예열 지문.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네 지문 정도, 적으면 세 지문 정도 시험 치기 전에 읽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안정을 주기 위한 건데 시험 당일날 처음 읽겠다고 가져가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때 점심시간에 안 읽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멘탈이 나요. 반드시 예열 지문 준비해놓은 건 그 전날 한번 읽고 들어갈 것. 제가 가장 추천하는 예열 지문은 그 해 평가원에 쳤던 6, 9월 문제랑 전년도 수능 문제입니다. 이번 회 안 보면 진짜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.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네. 자, 이제 모든 점검은 끝났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 고3 학생, 가연 학생의 목표 과목과 점수입니다. 부모, 그쵸. 몇 점입니까? 영어 3등급. 영어 3등급. 영어군요. 9월 5일 영어 3등급. 부모 영어 3등급이군요. 네. 가능할까요, 선생님? 영어를 배워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. 다행히 내가 옆에서 1대1로 봐줄 수 있으니까. 듣기는 해석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.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너 국어 영역에서 그래서 막히면 이제 그 문장 한 두세 번 읽어볼 거 아니야. 공부 얼마 안 남은 고3이라서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좀 심한데? 아 이거 뭔가 멍 때리고 있어요, 내가 봤을 때. 안 되는 것 같아. 해도 안 될 것 같아서? 그치, 듣기는 맞아야지. 아, 제발. 오, 듣기가, 듣기가. 제발, 제발. 오, 진짜? 야, 뭐야? 어머머머머머머.